제목을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학계에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동시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학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서가랴 말라기니까 뒤편에 있죠.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다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경은 그곳이 진동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동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진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그게 바로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이 진동되는데 그 진동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사마리아 온 유대 모든 땅끝까지 진동이 임하는 그들로 인하여 진동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무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진동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진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불순물을 그대로 가진 채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내 안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진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제거돼야 돼.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는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바위다.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든든한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샘물처럼 솟아나서 그것을 진동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땅과 하늘을 그리고 우리가 선 곳을 얼마든 진동시킬 수 있는 하늘의 파워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그 도시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했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의 파장을 듣고 그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영혼에 감싸고 있던 견고한 죄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에 스며들어가고 결국 그 복음이 그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황선영 집사님의 그 간증은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청성으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황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모두 저런 모습으로. 내가 그 밤에 또 사로냐고 같이 하면 사로나, 내가 영선이 알지? 안 돼. 영선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자기 어머니를 안고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어머니가 나이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 그런데 이렇게 안고 그렇게 마지막 천국에 보냈다더라.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나도 네 품에서 가는 거다. 그랬더니 웃어.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그 막내딸, 네? 막내딸인 항 선영의 영혼을 먼저 진동시켰다가, 예, 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다른 사람이 모신다면 할 말이 없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내가 모시겠다 그러면 막내가 어떻게 뭐 질서가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걸 감사하게 얘기하는 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예, 본인이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 품에 안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영혼이 그 몸을 빠져나올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뱃속에서 열 달간 있다가 마지막 몸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넌 나아갈 때야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예? 그동안 편안하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그 순간은 두려울 거라고. 예?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야만 또 다른 세상을 가는 거니까 쫙 뚫고 나왔더니 방긋 웃으면서 엄마가 왔니? 내가 네 엄마야. 예. 그때 그 아이는 예.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보고 가장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 아이는 이제 세상을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진동 가운데 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크겠어.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예? 천사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동원된 천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예? 그러면서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가 이제 신방에서 그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말씀 전해 줬죠. 예. 우리가 예? 이제 예,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예,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 한마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 얼마나 그 영혼이 그 아멘을 하기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하나님 말씀의 진동의 파장이 그 영혼에 들려가서 그 진동함을 통해서 반응이 아멘으로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아멘 좀 합시다, 가장 위대한, 가장 축복된 그런 언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진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흑암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을 진동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한 진동을 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진동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자기 진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진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동, 그 감격스러운 떨림, 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스러운 그 내 영혼의 떨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진동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설레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 혼자만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맛보기에는 복차서 이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고, 그래서 누구인가 또 하나의 진동을 일으키는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명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I will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25년 목회하면서 아슬아슬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I will with you. 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같은 문제들을 진동하심으로 치워주면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 사랑하는 종 박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장애물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을 진동시켜서 그것들을 평지로 만드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진동시켜 땅을 진동시켜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멘 좀 합시다. 요단을 가르고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렵떨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간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기생 나합이 전해준 말 아닙니까?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간이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도대체 애굽에서 노예 생활밖에 하지 않았던, 도대체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 속에 있는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간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애굽의 파도를 그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만나한 메추라기를 내리며 반석의 생수를 끄집어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할 필요 뭐 있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너는 참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를 진동시키면 그들은 내 앞에 엎드려질 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진동이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하던 것도 진동 때문인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천지 주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는 떨며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잔잔한 파동.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운동력은 파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찌그러 쪼개는 거예요. 스피릿을 서절리 완전히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파내고 하나님의 굳세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나선교회 온 여러분 여성일지라도 드보라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여인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손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서 위대한 가정에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남성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여인들이 없었다면 성경의 역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그렇고 여러분 한나가 그렇고 여러분 두보라가 그렇고 수많은 리브가 사라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영적 파장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켰더니 그 말씀의 파장이 축복으로 내 생에 다가오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는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 땅에 물타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든 그 자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살기를 주어서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를 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좀 가.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는 진동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종전의 과학자들은 가장 작은 단위의 것을 원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발달하면서 더 작은 단위의 것들을 파내고 있어요. 발견하고 있는데 원자는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로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는 여러분 쿼크라고 하는 단위의 가장 장의 작은 단위의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작은 단위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 촉근 이론이라고 그 아주 그러니까 눈에 아예 보이지 않죠. 백만 분의 일, 천만 분의 일밖에 안 되는 그 촉근이 진동하면서 그런 물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임할 때 당연히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슬퍼베라 사랑하는 딸 한나 성교회 회원들아 사랑하는 서울 영광교회 김평옥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소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은 이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어요. 총독 스룹바벨에게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든 어른들 솔로몬의 성전의 이용을 받던 사람들은 그 재건축되는 성전을 보고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의 이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성전 건축할 때 적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런 많은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으로 성전 건축은 재건축은 시작됐으나 마음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솔로몬 성전보다 그 위엄이 그 건물의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내가 낮은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내가 더 크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은 뭐라고 예배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예배 성공은 도대체 뭡니까? 예배 성공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가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받자르시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숫자와 상관없어요. 김평옥교회 장기동 2324번지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그곳에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곳을 모인 곳을 진동시킨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 이곳은 그 어떤 건물보다 어떤 그런 대단한 그런 이름 있는 자기 나름대로 명품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간마다 이곳은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진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동하여 담대해지고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않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흔들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흔들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고 이제 불순물들을 다 뜯어내고 이제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진동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영적인 바닥을 느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겨놔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 쭉 보면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우리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동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아가 산산히 부서져야 됩니다. 흔들릴 것은 다 흔들려 나가게 하시고 진동해도 변하지 않을 것은 남게 하시고 내 영혼의 그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진동은 새로운 것을 탄생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떨림만으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소중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진동이 한 차례 지나간 다음에 더 떨어져 나갈 것이 없는 에? 조용해진 심령 속에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그 영혼 속에 마치 현악기에 줄을 타는 것처럼 능숙한 손놀림의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알 수 없었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에? 그 임재의 아름답고 황홀한 떨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18편 6절로 8절 시간 없어 말씀을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져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수대에 피었도다. 이럴 때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토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흑암이 가득했던 조선 땅은 도대체 그 선교사가 이 제물포항에 내려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은 조금의 빛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오는 순간에 이 땅에 조그마한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말입니다. 그 빛이 이 땅을 흔들면서 이 땅을 부흥을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진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만 그 민족 속에 그 도시 가운데 진동이 나면 그 땅이 변화되는 거라 이 말이야. 공지영이라는 작가를 아시죠? 그 작가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그런 그 책에 나온 문장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다 부서뜨려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내가 부서뜨림을 당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범죄 스릴러 영화 같습니다. 피를 흘리는 주인공 여자가 울부짖으며 뛰쳐나가는 첫 장면.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작가는 벼랑에서 떨어졌고 깊은 구렁에 빠진 여자가 그 깊은 구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바늘끝만 한 하늘뿐이어서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소리쳤는데 그 다음에 긴장하여 읽고 있는 그 눈 속에 익숙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모든 대륙이 뒤집어지고 시간이 멈추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며 죽음과 절망의 비탄의 검은 바람에서 불뿜는 화산이 분출하듯 새로운 땅이 도단한 이야기다. 고통의 배를 가르고 솟아나온 그 세계는 여자가 생각한
애로움을 축복으로, 여자가 생각한 모욕을 영화로, 여자가 두려워한 가난을 풍요로 만들며 모든 가치를 전복하기 시작했다.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마치 천지창조가 어둠과 혼돈에서 시작되었듯이 그것은 내 생애 첫 천지창조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지영이 만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작가는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 차이는 있겠지만 느낌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에? 천지가 요동하고 진동하는 그런 느낌과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파장을 느끼고, 저는 그래서 방송 소개자로서 제가 전하는 소리가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필터드 룸을 이 외치는 이 선포 속에서 어떤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진동을 느끼며 텔레비전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터치와 그 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지 진동,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을 통해서 영혼을 거둬들이고 추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영웅이라 칭한 히틀러,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독일의 그런 그 제국을 완성했던 그런 소련의 스탈린까지, 아니 그 또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나팔을 불며 전 세계를 진동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진동은 세상을 혼란시키게 하고 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세상을 살리는 진동이요.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영혼의 희망을 선포하는 진동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 악기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드럼의 진동, 베이스 기타, 또 일렉 기타, 모든 건반악기 아니면 이런 부른 현악기까지 전부 다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그 진동을 통해서 그 영혼을 영혼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영혼을 잔잔한 그런 파도 위에 떠있는 그런 조각배처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 우리가 찬송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업 속에 우리 영혼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동 역사는 영광에 충만케 하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진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우리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 추억에 젖어. 예? 추억에 젖어 눈물에 젖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예, 그런 추억에 대한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다음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글로리 처치 아닙니까? 우리가 강력한 그런 그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해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진동하는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진동함으로 장애물을 부숴주시고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학계에서는 말합니다. 금도의 것이 은도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의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을 땅에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며 비를 이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맞는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동으로 부서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김정은 주체사당 정권도 하나님이 진동하심으로 저는 무너질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계만 우상 사람들이 어떤 그 인형으로 만드는 그런 이상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만 진동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29편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가데스 바네아를 진동시켜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이거야. 아멘이시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진동했는지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로.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암사슴을 낙태시키겠습니까? 살림을 말갛게 벗겨져버린다 이거야. 천지가 떤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그대로 대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에게 밤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는 진동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심령 속에 영적 지진이 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그 떨림 속에서 그 떨림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아멘이시죠.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의 천지가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확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위에서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동, 그 역사에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는 두 조각 났죠. AD와 BC로 BC와 AD로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진동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깨져버렸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 온수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버렸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보혈의 빗길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할렐루야. 이 진동은 축복이요 이 진동은 은혜요 이 진동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이요 아멘. 영광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게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이 사람은 벽돌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교회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소년이에요. 그래서 벽돌 공장의 사장님에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벽돌 몇 장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벽돌 몇 장을 얻어가지고 들고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 벽돌밖에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을 더 많이 지어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그 벽돌 세 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켰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시작해서 그의 삶이 진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벽돌 공장 직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었고 수많은 백화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화점의 하나는 언제나 기도실을 만들어놓고 기도를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되고 성실하기 때문에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벽돌 직공 출신의 한 사람을. 그는 또한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의 일에 봉사했습니다. 기독 청년 운동에도 남다른 진심을 보여 1908년 우리나라에 IMCA라는 건물을 우리나라에 지어줬고 IMCA 운동, 청년 기독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중국, 러시아의 IMCA 건물을 헌금으로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는 무디의 후원자가 되어 무디가 마음껏 부흥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헌금하여 세운 베다니엘 교회는 1만 2천 명이 출석하는 당시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헌금할 돈이 없어 벽돌 몇 장을 드린 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벽돌 공장에 일하던 그 소년이 미국을 진동시키고 세계를 진동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를 외치는 목사죠. 저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씩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질문을 따라서 하는데 박목사 흉내내기 대회에 대해서 그랬어요. 청년부에서. 근데 글로리 글로리는 뭐냐? 영광이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영광. 그래서 서울 영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지만 김포 영광에는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이 없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큰 영광이 준비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진동시켰거든요. 청년 시절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이 젊은 청년의 영혼을 진동시켰다 이거 말이야. 죽어가는 파리하게 죽어가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진동을 맛보고 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기여 들어가라! 에스겔을 외쳤던 그 선포가 내 영혼에 외쳤고 그리고 그 영혼의 파장이 내 육체에 미치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동은 내 속에 있는 질병을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동은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옥문을 털어내는 것처럼 그 옥문을 끌어내고 여러분 그 베드로의 손목을 잡고 있던 수갑까지 전부 다 깨져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동은 우리 결박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진동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이 민족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나라를 내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킬 것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생명들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희망이 선포될 것입니다. 절망이 끝장날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보다 세상이 진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Upside world. 뭡니까? 이 upside.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진동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받고 세상을 진동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아지 새끼 하나 진동을 못 시키잖아. 물론 꼬리를 진동시키지. 강아지 새끼가 꼬리를 막 흔들더라고. 주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나성교회 여러분, 올해 여러분 충성하셨지만 여러분을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년에는 더 크게 충성하십시오. 절대로 충성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남에게 기회를 뺏기지도 마세요. 아멘이시죠? 절대로 충성의 자리에서 남에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이 상급에 대한 그런 그 열정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은 누구에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부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부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 그 성령의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진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회사에서, 또 캠퍼스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가는 곳 어느 곳은 사는 것보다 여러분 머무는 곳마다 손끝이 닿고 우리 눈빛이 닿고 우리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그 땅을 진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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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